기분 좋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좀 마주치는 낯선 용어가 하나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아, 이제 뭐 조만간 돈에도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분위기입니다. 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도 대다수 일반인들한테 아직 쉽지 않은데 디지털 화폐 시대를 향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인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제유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 말씀 주셨던 한양대학교 블록체인연구원 연구교수 겸 블록체인대학원의 교수를 재직 중이신 이정호 교수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G20에서 디지털 화폐 수용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 의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까닭이고 현금 없는 사회, 전통적 자산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수님 뭐 좀 가볍게 시작하면 네네. 저는 뭐 디지털이란 개념을 저 학창 시절에 손목에 차는 그 디지털 손목시계 네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왔습니다. 아 이게 막 째깍째깍 가는 게 아니고요. 숫자로 나오면 디지털이구나. 네네. 그럼 이 디지털 화폐도 우리가 지갑에 넣어 다니는 돈이 아닌 숫자로에서의 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 없었을 거고 로마 돈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고 그 우리나라에 이제 상평통보 사용하던 사람들은 상평통보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폐로 동전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이 이게 아날로그적인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러한 가치를 전산화해서 전산화해서? 네, 전산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화폐가치 이렇게 보내주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돈의 가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가 함부로 막 카피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보호를 하고 해서 그 데이터를 보냈을 때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보고 물건을 내주고 또 그 각국 나라에 가서 그 데이터를 주면은 그 나라 통화로 바꿔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전화기에 이제 IC칩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보관을 해서 돈을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예. 예.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그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박사님한테 제가 돈을 보낸다 그러면 박사님의 그 제가 돈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 이메일 예. 주소 같은 걸 보내면은 다른 사람은 못 받고 박사님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이 지폐나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전환기. 네네. 지금 전환기가 이제 우리가 현재로 플라스틱 카드도 있지만은 네. 그걸 전화기에다가 넣어서 카드를 예, 가지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개 공존하는 거죠. 근데 점진적으로 이 플라스틱 카드는 없어지고 네. 우리 전화기 상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네. 결제 이런 게 가는 그런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블록체인하고는 상관없나요? 디지털 화폐하고는?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돈을 100불 보냈는데 네. 그 100불이 저한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또 100불을 카피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보내면은 이게 안 되겠죠. 글쎄,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돈이 나갈 때는 복사가 안 되게 그리고 또 돈이 이제 나가다가 해킹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 그 보안을 책임지는 그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의 기본 그 플랫폼, 네. 기본 판은 네. 블록체인이란 판 위에서 비트코인이란 차도 달리고 네. 이더리움이란 차도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란 개념이 없으면은 이 암호화폐가 보내고 주고 하는 신뢰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해킹을 막 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킹과 그리고 암호화를 해서 보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판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네네. 블록체인을 갖다가 교수님 보고 한 1, 2분 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그 많은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할 때 센트럴 중앙 서버, 중앙 집중 서버에 자기들끼리만 네. 데이터를 모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죠.
아하.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해킹을 당해서 몇 백만의 가끔 뚫리잖아요. 고객이 네. 대가 나고 하는데 네. 그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은 이걸 한 군데 중앙 집중 서버에 두지 않고 이 망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서버, 컴퓨터, 예. 노트북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데들 분산을 해서 네. 그걸 다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커가 중앙 집중 서버를 해킹할 때는 들어가서 해킹을 할 수 있는데 뭐 수백 대가 연결되어 있다. 똑같은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제가 통장에 100불이 있는데 120불로 하려고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을 컴퓨터를 다 들어가서 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화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를 분산을 시켜서 모든 망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의 데이터를 다 분산시켜서 그게 해킹이라든가 그리고 위조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이 망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가 적어도 50% 이상이 이게 진짜 데이터다 하고 확인을 해줘야지 그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에 기차가 연결되는 것처럼 새로운 한 칸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연구를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뒤로 가서 역사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데이터가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가 그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중앙 서버에서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같은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의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위조가 되려고 하면 다 고쳐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한 사람만 오케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에 블록의 각각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이게 진짜 데이터다. 그래야지 새로운 데이터로 인정을 받아서 보안을 가지고 하나의 블록, 이렇게 보호 장치로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전산상에서.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네. 교수님 막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인은 알겠습니다. 네네. 연결인데 네. 그 블록이 우리가 배구에서 말하는 블록킹 할 때 블록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사님 저 한 블록만 더 가주세요 할 때 블록입니까? 아 블록은 이제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보호한다는 차원의 블록. 네.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은 그 데이터를 보호한 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아니면 거짓 데이터인지를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해 놓으면은 어떤 해커가 왔을 때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수정을 해야지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한 거고 중앙 집중 서버에 있으면은 들어가서 그 부분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나와서 해킹을 해서 100만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가능한데 이 블록체인은 기존에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정보가 한 블록이고 또 하나 정보가 한 블록인데 이게 수많은 사람의 컴퓨터에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 겁니다. 예.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디지털 화폐의 제일 적극성을 때 지금까지 보여온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G20에서도 하겠다는 얘기는 디지털 화폐 위안화, 디지털 화폐 원화, 디지털 달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아, 이제 그 디지털 화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제일 대표적인 거죠. 예, 예,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는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격은 있는 거죠. 가치하고 가격은 또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이 가치 자체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코인이라든가 이런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들이 가치가 없는 게 굉장히 불안한데 중앙은행이 가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어떤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은 네.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는 1대1이다, 2대1이다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회사가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오면 중앙은행이 그걸 비율로 바꿔주는 그걸 이제 개런티를 하고 확약을 해주면은 예. 굉장히 그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그렇게 확약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돈 100불이 필요하면은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한테 부탁을 해서 뉴욕시장에 가서 팝니다. 뭐 회사채를 판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PT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암호화폐로 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 암호화폐의 가치는 중앙은행이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는 우리 중앙은행이 보장을 할 테니까 가져오면 1불 주겠다, 2불 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해주면은 전산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구합니다 하고 쭉 올리고 그 삼성전자의 내용에 대해서 올리는 그 자료, 그걸 화이트페이퍼라고 합니다.
뭐 PT 같은 거죠. 네.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산상에서 그냥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금방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가치를 중앙은행이 기준을 잡아서 우리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업금융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디지털 화폐를 하느냐. 그건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 이제 예. 2차 대전 이후로 예. 달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상대방 가치도 올라가고 이자를 올리면 가치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한 70년 정도 계속해서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예, 예. 달러 대 EU 통화, 유로 통화, 원화, 일본화 됐기 때문에 사실 G2라고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중국 돈의 가치는 중국을 나오면 거의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달러를 바꾸지 않는다면. 네, 네, 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각각의 통화의 가치를 자기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중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같으면은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 돈을 받으면은 중국 돈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하면은 우리끼리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순수하게 남아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한 네팅만 중국 중앙은행 가져가면 그걸 달러로 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줄어들겠죠. 아,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네. 저는 막 걱정과 약간의 의심부터 막 듭니다. 무슨 네네.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도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라는 게 뭐 미국 연준이야 네네. 뭐 기축통화랍시고 달러랍시고 펑펑 찍어낸다 하지만 이제는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소나기나 이게 돈이야 싶은 나라까지 전부 다 찍어내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는 중앙은행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고 못 믿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그러면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만 바꾸고 방식만 바꿔서 해본들 그 뭐 펑펑 그 또한 펑펑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지털 화폐를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발행한 중앙은행에서 현금화를 할 때 현금 달러로 달라고 하든지 통일될 수 있는 화폐로 달라고 할 때 그걸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디지털 예. 화폐를 발행할 때는 그 자산 기존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정 발행하게 되면은 사실은 안 되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3조 달러의 그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예. 그게 해당하는 만큼의 중국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은 4배 확장성도 높겠죠. 그걸 달러를 가지고 와서 파는 것보다는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고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달러를 중국 돈으로 바꾸고 또 원화를 중국 돈으로 바꿀 때 달러를 거쳐가는 이런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역은 미국에서 다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돈의 그 시리얼 넘버가 돈의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A라는 나라가 얼마나 석유를 샀는지 팔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그 체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서로 간에 박사님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화폐하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자기 통화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 그리고 비용의 절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G2면서 힘이 없는 화폐로서는 힘이 없는데 자체적인 화폐의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미국에 연동되어 있는 거를 다 좀 나오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이 디지털 화폐 간에 그 가치 기준을 잡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럼 일각에서 말하는 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게 결국 통제 사회로 가느냐 하는 건 약간 오해인가요? 어떤 사회? 통제 사회. 아, 통제 사회에는 사실은 디지털 화폐의 가장 약점이 그 뭐 불법적인
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정부는 개인 간에 주고받은 돈은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그걸 타협점으로 그러면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다가 연동을 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면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제보다는 서로 알고 어느 정도 어떤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제발 어떤 제도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제 그 암호화폐 자체 거래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 발행하는 ICO라는 거, 이니셜 코인 오퍼링 같은 거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IPO가 아닌 ICO. 네네네. 그러면 이 저기 뭡니까?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디지털 화폐의 논의가 앞으로 계속 더 진전되면은 이게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쪽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은?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암호화폐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없는 기준인데 가치가 없는 그 가치 기준을 중앙은행이 잡아주고 모든 암호화폐라든가 기업이다든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중앙은행이 정해주고 중앙은행의 교환 비율로 정해주면은 투자하는 사람도 안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가치 있는 시장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금은 좀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이런 그 사실상으로 화폐라든가 금융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쓰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미국 전체 미국 한 나라가 가지는 무게가 다른 나라 전체 가지는 무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동일하고 있지 않는 이런 디지털 화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분명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일어나야 될 중앙은행들 화폐 간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가능한 금의 가치라든가 금을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 좋아하는 거고 금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금이 이제 대체 자산으로 투자 가치를 그 어떤 위험에 대한 해칭으로 좀 필요한 겁니다. 교수님 짐작하시기에 요거 현실화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했고 지금 선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험을 다 끝났습니다. 아 벌써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우리하고 무역하는 나라들은 이걸 쓰세요 하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한국이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받았습니다. 수출업자가 그걸 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꾸려면은 하나은행이든 신한은행에 가서 그걸 주면은 그걸 거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은 중국하고 이제 거래가 끊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점진적으로 굉장히 빨리 좀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한국의 우리 한국은행도 거기 대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에 좀 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유가도 한번 지금 그동안에 급하게 이렇게 참 뭐 WTI는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한 40불 배럴당 40불 정도 온다 하면 계속 횡보입니다. 뭐 지금 이번 주 중에 내일인가요? 뭐 OPEC 플러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제 감산해오던 걸 감산량을 줄인다. 감산량이 뭐, 이제 OPEC에서 하루에 한 97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그걸 70만 배럴 정도로 줄이는 것을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관망이라는 것은 좀 의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거래하는 어떤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하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수요보다는 공급의 측면에서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하나의 그 척도는 얼마나 석유를 시추하는 시추공 기계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근데 요번에 최근에 보면 한 70%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감산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게 과연 감산에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평균 손익분기점이 한 45불 정도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 45불. 근데 그 45불 아직 거기도 못 미쳤네요. 네, 밑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이제 JP모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신용 세계적인 신용 평가사들이 그런 그 셰일 오일의 석유 회사에 빌려준 돈을 대출하는 한도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아하. 신용을 줄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45불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도산이라든가 이런 위험은 좀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벌써 좀 된 뉴스입니다만 체사피크가 파산보호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체사피크라는 회사는 그래도 이 셰일 쪽에서의 그래도 좀 상징적인 기업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2위의 천연가스 생산 업체고 천연가스 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손익분기점을 지금 계속해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그 수요 그리고 금융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한 거고 예. 아마 그 구제 금융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건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담보부 채권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인다든가 30% 정도 예.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한도 담보가 있어도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30% 이상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전체 위험도가 보면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 은행 자산에서 한 3.5% 정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언제 커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렇게 45불 밑으로 있을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빌려준 자산들이 부실 자산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고 연쇄적으로 이제 좀 어려질 텐데 이 가장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는 한 45불 정도가 유지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느냐. 근데 그 45불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예, 예.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5불 이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45불 이상.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교수님 이제 뭐 대충 마무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교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는 쪽이 그쪽인데 이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한 아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그리고 금융기관 중에서 블록체인을 안 한다고 한 데는 없습니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단계? 예,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낸다든가 예. 비용을 많이 줄여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경우는 아직 실질적인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디지털 화폐가 확 다가오면서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인 것 같고 결국 이게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아까 미국도 못마땅하지만 결국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미국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리브라라는 네. 디지털 화폐를 정부와 관여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부가 하는 중앙은행 화폐를 써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쪽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참 급하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분명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그나마 그래도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켓리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